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준비 시작하자 바이의 자격증 따기 멀티미디어 제작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강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멀티미디어 제작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정말 좀긴 시간 동안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제가 말했던 샘플 폴더에 이제 2강 부록 파일에 보시면은 주의사항을 적어놓을 테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오늘 2강 진도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가장 기초잖아요, 그렇죠? 기초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초적인 것과 가장 처음에는 이제 캔버스 크기 이제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색도 이제 변경하는 건데 이 캔버스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는 아마 제가 이제 이따가 포토샵을 보면서 이제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편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좀 설정할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이미지를 제거를 하거나 이제 복사하는 그런 설정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미지를 제거하거나 복사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색을 이제 보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보정이라는 것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색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정된 색을 꾸민다라는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수업이 이미지 이제 밝기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가장 처음에 이제 캔버스 크기 설정, 배경색 변경 요거를 먼저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먼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2강 진도를 나가면서 이제 캔버스 크기 설정과 배경색 변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불러서 지정하는 것까지 제가 한번 이제 폴더에 보시면 요런 식으로 유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배우려는 캔버스 크기 설정과 배경색 변경은 유형 1, 2.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을 좀 똑같이 바꿔놓을게요. 유형 2, 사진 파일. 그 다음에 유형 2, 그 다음에 유형 3, 그 다음에 유형 4.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미지 제거하거나 복사하는 거는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고, 제거하고 복사하는 거니까 사진과 유형 2파일, 요게 두 개가 필요할 거고.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색을 보정하는, 지정된 색을 꾸미는 것은 유형 3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이미지의 밝기 조정하는 것까지가 유형 4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또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포토샵 파일 같은 경우에는 확장자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MP3 확장자는 뭐, 음악 파일,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PSD라는 확장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PSD라는 확장자를 불러와서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거를 좀 아셔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요거를 PSD가 아니다 그러면은 뭐 시험 보실 때 감독관님한테 말씀을 좀 하시거나 하셔야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정확하게 이제 캔버스라는 게 뭔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캔버스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미술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용자가, 이미지를 편집하려는, 배경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이제 그림을 살짝 그릴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약에 네모난 도화지가 있다라고 할게요. 도화지에다가 제가 막 이렇게 사과도 그리고, 막 사람도 그리고 그림 그리잖아요. 그쵸? 그럼 캔버스는 무엇이냐? 이 도화지를 캔버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넣고 막 수정하고 편집하고 이래야 되니까 캔버스의 크기를 먼저 지정을 해주고 배경 색깔도 넣어주고 그리고 이미지를 불러와서 제거 복사, 색 보정, 밝기 조절 같은 기본적인 설정을 배우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포토샵 파일을 한번 열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포토샵 파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아마 시험도 그렇고, 제가 여론조사를 해본 바로는, 이제 CS4에서 이제 한국어 버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어 버전을 가져왔고요. 사실 프로그램들이 좀, 프로그램을 구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좀 양해를 좀 구하고 부탁을 좀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구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지금 CS4 버전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거랑 기능이 똑같은 CX6 버전을 가져왔는데 CS4랑 CS6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사람으로 따지면은 다 똑같은데 그냥 앞머리 자르고 안 자른다 정도? 그래서 너무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국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가져와 봤고요. 저도 지금 시험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간간이 자꾸 다운로드 받고 지우면서 시험 버전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요거 있죠? 요 부분은 절대로 캔버스가 아니고요. 저희가 파일을 불러와야 됩니다. 저희 샘플 폴더에 보시면은 유형 첫 번째, 요거를 가져와 볼 건데, 어떤 걸 가져올 거냐면, 1-1, 이쪽 친구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오실 때에는요,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이제, 파일 가시면, 열기라고 있습니다. 열기 보이시죠? 요거를 눌러서, 이렇게 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영상 강의를 듣고 있는 저희 여러분들 폴더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폴더가 존재하는데, 이 폴더에 들어가셔가지고, 샘플 폴더에 1-1이라는, 이 PSD라고 써져 있는 이 친구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냅둔 상태로 열기 버튼을 누를 겁니다. 네, 이렇게 불러옵니다. 열기 버튼 눌러서. 그러면은요, 지금 그냥 이렇게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친구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마우스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 위에는 유형 1-1 PSD라고 작업 표시줄처럼 소개를 해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자, 저희는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캔버스의 크기를 설정하는 부분을 배워야 되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을 좀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로 가시냐? 이미지로 가시면, 여기 보시면 캔버스 크기라고 있을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캔버스를 어떻게 바꿀 건지, 폭과 높이를 조절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시험에서 제공을 하겠죠. 이 부분은 폭은 몇으로 해라? 높이는 몇으로 해라? 라고 나올 텐데, 지금은 보통 센티미터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얘를 픽셀로 따시게 됩니다. 거의 픽셀을 쓰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제가 또 알려드려야 된다는 점이 뭐냐면, 픽셀이 뭐냐면, 이미지를 표현하는 가장 작은 단위라는 뜻이고요. 보통은 이제, 뭐, 같은 말로, 이제 점, 또는 도트라고 쓰는 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는 좀 연하지만, 빠바바바바바바바 찍으면 좀 굵은. 그래서 점을 사용하면 조금 더 이제 다채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픽셀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요. 자, 저처럼 폭은요, 폭은 이제 가로를 말하는 거죠. 이쪽. 이렇게 폭. 높이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폭은 어느 정도 똑같이 650 하고요. 높이는 450으로 할 겁니다. 이동하시는 탭으로 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만 지정하시면 돼요. 요거 말고는 더 이상 건드릴 것도 없고, 밑에 이런 것도 다 건드리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것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저희가 지금 그림을 해놓으려는 부분에 대한 캔버스 크기를 설정한 겁니다. 뭐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게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습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더 빠르게 불러오기 위해서 파일 가서 열기 누르지 마시고요. 보통 이제, 열기 단축키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오픈할 때 O자를 누르게 됩니다. 요거를 눌러주시면 빠르게 열 수가 있거든요. 컨트롤 O. 자, 바로 뜨고요. 1-2를 눌러서 열기 버튼을 누르면 위에 1-1과 1-2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도 이미지 가서 캔버스 크기 가서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픽셀로 갈 거고요. 픽셀 한번 지정하면 다 되죠. 이 친구도 650, 그 다음에 350으로 가겠습니다. 확인. 그럼 이렇게 되죠. 지금 크기가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아시겠죠? 높이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왼쪽 밑에 보시면 좀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경색 설정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될 거예요. 보이시죠? 전경색 설정. 자, 이 친구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전경색이라고 하면서 색상 피커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또는 뭐, 여기다 마우스만 갖다 올리시면은 이렇게 떠요. 하얀 색깔은 배경색이고 이건 전경색, 배경색 이렇게 돼요. 둘 중에 어떤 거 해줘야 되는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전경색을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전경색이요. 네, 전경색을 해주셔야지 앞에 있는 그림의 색깔이 칠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보통은 이제 전경색은 뭐고 배경색은 뭔지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제 그림을 제가 잠깐 그리면 포토샵에서 그림 많이 그려요. 도화지가 있을 때 제가 사과를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럼 보통 이 사과 색깔 여기 칠해야 되는 색깔이 전경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당연히 배경색이겠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경색이라는 것은 대상체를 칠하는 색, 그 다음에 배경색이라는 것은
대상체 뒤에를 칠하는 색이라고 눈높이에 맞춰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두 번째로 배울 게 배경색 변경이잖아요. 근데도 사실은 배경색을 변경하더라도 전경색 설정 쪽에서 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좀 중요한 키워드이지 않습니까? 않지 싶어요. 자, 눌러서 색상 필커라는 전경색을 띄웁니다. 보통은요, 이제 색깔을 지정하실 때는요, 지시사항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여기 샵으로 시작되는 지금 이쪽 보이시나요? 네, 이쪽에 숫자를 이제 바꾸라고 나옵니다. 알파벳과 숫자를 이용해서 색깔을 지정해 줄 건데, 보통은 얘네들은 이제 문제에서 다 지정을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워서 저처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9, 1, 숫자 9, 1이고요. 알파벳 F, F, 그 다음에 5, 9, 6.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 1, F, 5, 9, 6.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는 저희가 외워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색깔 설정하는 맨 밑에 부분, 샵부터 시작하는 부분은 문제에서 제공을 하니까 너무 큰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 자, 그럼 일단 아무것도 아직은 안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으니까 일단 뭘 하셔야 되냐? 자, 왼쪽에 있는 요 친구들을 도구 상자라고 해요. 근데 지금 보시니까 지금 저희가 한 전경 색깔로 바뀐 것은 확인하실 수는 있으세요? 자, 저희는 지금 이 하얀색을 전부 다 바꿔버려야 되기 때문에 페인트를 부어버려야 돼요. 어디 있냐?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이 있는 복제도, 뭐 작업 내용 브러쉬, 지우개,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쭉 보이시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아이콘 모양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라디언트 도구라고, 다시 한번, 자, 그레이디언트 도구라고 해서요, 이쪽 친구를 누르시기만 하면 왼쪽 버튼 말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페인트통 도구라고 있습니다. 이쪽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걸 누르게 되면 마우스가 약간 페인트 모양으로 바뀌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이 상태로 캔버스 하얀색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색깔을 지정했던 배경색이 입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포토샵의 가장 첫 번째로 배워야 될 점이 있죠.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설정해 드릴 부분입니다. 자, 이해가 다 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1과 2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지금 2에다가 1에다가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2에다가 뭐 전경색 또 눌러서 이 친구 숫자를 또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적어 보시고요. 바꿔 보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거를 저장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원상복귀를 하고 다시 한번 컨트롤 O를 눌러서 이번에는 유형 두 번째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떤 거 하시는지 아시죠? 이미지를 제거하거나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유형 2를 열기를 눌러주시면은 캔버스 설정은 다 완료된 상태에서요. 똑같이 컨트롤 O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밑에 있었던 두 번째 사진 가겠습니다. 왜냐? 저희가 지금 배울 건 이미지를 넣는 것까지 해서 제거랑 복사를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미지를 넣을 때는 무조건 제공되는,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캔버스 안에 다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림이 쓱 들어가게 돼요. 네. 그러면은 하얀 캔버스 위에 사진. 이게 아니고 지금은 캔버스 따로 사진 따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똑같죠? 아, 기존에 저희가 캔버스 설정을 이런 크기로 해놨기 때문에 그림도 이런 크기로 불러와 지게 된 것이죠. 네. 자, 그림 넣는 건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배워야 될게 뭐예요? 이미지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이미지 제거할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걸 제거할 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복사를 먼저 배우도록 할게요. 제거는 이따가 하고 복사를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아이고, 자, 다시. 자, 컨트롤 A라는 것을 눌러주게 될 거예요. 자, 단축키를 또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가 어떤 뜻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는 이것도 대문자만 소문자로 할게요. 자, 전체 선택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캔버스 쪽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전체 선택을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컨트롤 A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전체 다 잡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컨트롤 C라고 해서 복사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C를 눌러서 이미지를 복사를 한 거죠. 아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캔버스 저희가 이제 그빈 캔버스 있죠. 여기다가 컨트롤 V라는 걸 눌러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사진
그러니까 이 사진은 지금 사진만 있는 거고, 저희는 지금 캔버스에다가 사진 넣는 거죠. 이건 사진만 있는 거고, 이 친구는 지금 캔버스 위에 사진이 있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사진이 있는지, 이거는 캔버스 위에 사진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게 여기 있습니다. 자, 이쪽. 아, 이쪽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정말 이쪽을 잘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JPG라고 떠있는 사진만 누르게 되면은요, 보통 이렇게 배경이라고만 떠서 사진만 있는 걸로 뭐 확인이 되시죠. 근데, 아까 저희가 캔버스 위에다가 그림 복사 붙여넣기 했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경 위에 레이어 하면서 뭔가 이제 아래서부터예요. 무조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게 얘고, 그 위에 올라와 있는 게 그림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넣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자,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배워봤고요. 그래서 좀 단축키를 좀 정리를 하자면 사실은 지금 전체 선택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컨트롤 C라는 것을 이용해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V죠. V. V라는 걸 이용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도 아시면 좋아요. 실수하셨을 때 컨트롤 Z라는 걸 이용해서 되돌리기라는 것을 합니다. 되돌리기. 이 되돌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제가 색깔이 칠해졌잖아요. 컨트롤 Z를 누르면 하나씩 되돌리기가 돼요. 이렇게 없어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어졌는데 취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포토샵은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가 이제 하는 것들을 다 따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는 저희가 이제 어떤 거를 해야 될 차례냐면, 자, 이제 그럼 이제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차례냐면요. 이제 이미지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제거한다라는 얘기는 별거 없어요. 자, 한꺼번에 제거하는 건 너무 쉬워요. 사실은 그냥 여기 오른쪽 여기 와서 오른쪽 버튼 같은 거 누른 다음에 뭐 하시면 레이어 삭제 이런 거 하시면은 없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거 말고요. 부분 부분을 제거해 볼게요.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이미지를 제거한다는 건 전체를 제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분 부분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왼쪽에 도구 중에서 어딨냐? 자, 복구 브러쉬라고 하는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복구 브러쉬 도구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눌러주시면 마우스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자, 그 다음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Alt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를 거예요. 자, 이 상태, 지금 동그라미가 된 상태로 Alt를 누르고,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기 전에 이 친구, 지금 이 친구, 동그랗게 지금 생긴 열매 같은 애 있죠? 이 친구를 클릭을 해줄 겁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뭔가가 지금 아무것도 설정이 안돼 있는 상태니까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마우스가 이렇게 동그랗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아무 곳에다가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어렵죠? 그쵸? 다시 한번. 자, 일단 레이어를 삭제를 하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복구를 시켜서. 아, 근데 지금 저장이 돼버려가지고. 다시 한번 그럼 그림을 불러와 보죠. 자, 이 친구도 이렇게 지울 수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다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복구 브러쉬 도구를 눌러요. 누르셨죠? 그 다음에 이제 Alt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Alt 마우스 왼쪽 버튼. 그 다음에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 지금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이 친구를 통해서 지우는 거죠. 이렇게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어떻게 지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은 여기 마우스 왼쪽 버튼 눌렀던 거를 통해서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올라가면은 지금 여기 따라오시는 거 보이죠? 지금 마우스가 두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네, 바뀌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미,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미지를 제거를 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 부분을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으셨죠? 그쵸? 네, 근데 아마 제일 어렵던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더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요,
이 친구 아직 2층 건드리지 않았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복구 브러쉬 도구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이렇게 세 번째 이 친구 누구냐면 복제 도장 도구라고 있습니다. 복제 도장 도구. 이 친구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마우스가 똑같이 또 바뀌어요. 그쵸? 바뀐 상태에서 또 Alt를 누르고 또 이제 뭐 이쪽 부분 할까요? 이쪽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자, 이 친구를 똑같이 하신 상태에서 아무 때나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마우스 왼쪽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온 거예요. 이미지 부분을 가져온 거죠. 이렇게. 이쪽 부분에 있는 걸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쭉 제가 이제 딱 만지게, 다 이렇게 딱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갈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왜냐면은 왼쪽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제가 지금 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거는 복사입니다. 지우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복사 붙여넣기는 간단한 거였고요. 제거랑 복사는 부분적으로 제거를 하고 부분적으로 복사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거 복사까지 한번 완료를 한번 해봤고요. 너무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정된 색깔에서 색을 보정하는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또 그러면은 유형 세 번째 거, 요 친구를 한번 클릭해보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을 열면은 그냥 유형 세 번째가 이제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 배경 위에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시냐? 지금부터 색 보정을 한번 해볼 텐데요. 색 보정은 올가미 도구라는 것을 이용해서 색조랑 채도를 채워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건 지울게요. 색조와 채도를 먼저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색조랑 채도를 이용해 보시면은 뭔가가 조금 색깔이 밝아지고 약간 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에서 어떤 색을 보정할 건지 저희가 선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 위에 보시면 올가미 도구의 오른쪽 버튼 누르면 올가미 도구, 다각형 올가미 도구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각형 올가미 도구라는 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마우스가 좀 바뀌고요. 마우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눌렀다 떼면서 보정하고 싶은 분을 잡아주시는 거죠. 이거는 좀 곡선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처럼 똑같이 따라하고 계시죠? 이렇게요. 자, 지금 조금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마우스를 소리를 들으세요. 제가 지금 마우스를 눌렀다 떼고 있습니다. 이걸 이따가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지금 선 보이시죠? 움직이는 거. 지금 저는 마우스 안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잡은 곳까지 마우스를 눌렀다 떼면은 이렇게 잡히고 다른 부분. 눌렀다 떼면 잡히고 그러면은 이제 연결된 부분이 살짝 이렇게 점선을 이동하면서 빰빰빰빰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를 두시고요. 두시고 나서 위에 이미지 쪽을 누르시면은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뭐 조정 이런 것도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조정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똑같이 잡아주셨더라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조정이라고 써져 있는 메뉴가 있으실 텐데 그중에 중간에 이제 색조 채도 이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색조랑 채도 쪽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근데 어떤 색으로 하락을 하는지는 문제에서 안 나와요. 좀 이상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뭐 빨간색 계열로 해라, 뭐 파란색 계열로 해라 이렇게 무슨 계열로 해라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좀 가주시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여기 왼쪽에 사진 바뀌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계열로 해라라고 말 나오면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찾아서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뭐 채도도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 좀 뭔가 그림하고 좀 비슷하면은 맞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거는 큰 걱정을 좀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또 그림이 바뀌는 걸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색조 채도라는 걸 해보면서 이제 어떤 부분을 여기는 올가미, 다각형 올가미 도구로 잡은 다음에, 근데 이렇게 좀 뭔가 디테일하게 안 잡혀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살짝 좀, 그래서 좀잘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잡아주시기만 하고 색 주체도 들어가서 색감을 좀 바꿔주신다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다 이렇게 색깔을 그쪽 부분만 바꿔서 바꿀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있는 거죠. 이거 뭐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색조체들을 배웠더라면 그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될게 뭐냐면 색상 균형입니다. 색상 균형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이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좀 이렇게 어려워서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색깔이 너무 튀지 말고 약간 밸런스를 맞춰서 균형으로 가자. 그리고 어차피 문제에서는 어떤 계열로 할지 말다 나올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렇게 뭐 상관은 없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쪽을 이제 또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그림을 한번 더 잡아볼 건데 어쪽 부분을 잡으실 거냐면 자, 그림을 새 거를 그냥 한번 불러와 볼까요? 자, 불러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복사할게요. 컨트롤 A, 컨트롤 C, V 눌러서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아까 레이어 1 있던 친구 있죠? 이쪽 있죠? 이쪽 친구는 레이어 삭제를 해서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도 조금 불편하시니까 삭제를 해서 깔끔하게 된 상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다각형 올가미 도구 눌러주시고요. 아까 전처럼 이 친구를 한번 잡아볼게요. 이번엔 좀 디테일하게, 좀 이제 진짜 포도만 좀 잡고 싶은데, 저도 이제 똥손이라서, 저도 항상 여러분들 알려드리기 전에 한 번씩 해보는데, 굉장히 똥손이에요. 그쵸? 수전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이고, 제가 또 실수를 했죠. 그쵸? 수전증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걸 하실 때좀 손을 좀 많이 닦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셔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고난이도 작업에 속합니다, 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조금 뭐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요. 이번에도 오른쪽에 조정 쪽에 보시면 명도 대비 레벨 곡선 노출 활기 생사 검색 선형 혼합 포토 필터 흑백 색상 균형 색조체도 옆에 바로 색상 균형이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보통 어떤 계열로 할지 나와요. 뭐 빨간색으로 할 거니 뭐 마젠타 색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아무 변화가 정도가 없어요. 그쵸? 뭐그 없는 이유는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잡아보자면 이렇게 잡아주셔서 색상 균형 가신 다음에 진행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톤도 뭐 어두운 영역, 뭐 중간 영역, 밝은 영역. 요거는 사실은 그냥 움직이기만 하시면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보시고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뭐 여기 중간 영역 선택하라는 것은 사실은 뭐 이렇게 다 나올 거고 광도 유지 이런 거는 색깔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신다라면은 별뭐 지금 별 그렇게 따로 배울 것은 없지만, 바뀌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바꾸면은 좀 바뀌어진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다. 그것만 좀 아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거 말고는 사실은, 뭐, 딱히, 뭐, 알려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색조체도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색조체도만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꺼서, 이번에 마지막이죠. 이미지 밝기 조정을 한번 가볼 건데, 이 밝기 조정하는 것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너무나도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냥 한 번만 쓱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밝기 조정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밝기니까 이제 아무래도 곡선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곡선 조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밝기를 조절해 볼 거라서 유형 네 번째 거 클릭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요번에는 근데, 이분은 진짜 이분은 정말로 금손이신 거죠. 정말, 정말, 정말 금손이신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은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 아마 하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요, 바로 그냥 들어가 볼 건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조정 쪽이에요. 조정 여기 있죠? 조정 쪽에 쭉, 여러분들이 쭉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곡선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 한 가지 창이 하나가 뜰것 같고요. 이 창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조절하실 거냐면요. 수치를 여기 저 가운데 있죠? 가운데를 클릭을 해줘서 이렇게 점을 하나만 찍어주시는 거예요. 가운데 점을 하나만 찍어주시는 거죠. 자, 어렵지 않게.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출력이 129, 입력이 129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중간점을 찍어놨고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어떤 걸 하시면 다시 알려드리면 중간에 점 하나 빡 박아주시고 입력과 출력은요 숫자를 지정해주실 건데 이 숫자는 어차피 문제에서 몇으로 하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죠. 입력을 80으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지금 바뀌는 거 확인하시죠? 12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중간 지점에서요. 제가 아까 전에 찍었던 여기 있죠? 곡선 부분. 어디, 다시. 제가 아까 전에 중간 지점 찍었을 거예요, 여기. 찍었었어요. 여기서부터 어떤 입력과 출력값을 갖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밝기 조절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기 이 이미지만 바꾼 게 아니에요. 이 이미지만 바꾼 게 절대 아니라 그림의 전체적인 느낌, 즉슨 이 전체적인 느낌을 다 바꾼 겁니다. 이 전체를 다 바꾼 거예요. 이 전체를.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바꿈으로써 이제 어떻게 밝기가 이 전체 밝기가 어떻게 되는지 본 거라서 이렇게 곡선 조정을 통해서 이미지의 밝기를 조절한다. 그리고 또한 입력값과 출력값을 잘 적어야 된다. 그리고 중간에 점을 잘 찍어주고, 중간이 너무 없어도 돼요. 사실 이렇게 찍어주고, 입력과 출력값만 잘 적어주면 된다라는 점만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저장 안 함으로 껐으니까 여러분들 눌러서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진 다루는 게좀 많으니까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용어와 단축키 공부하시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5분 걸릴 거 3분으로, 3분 걸릴 거 1분으로 계속 조절하시면서 하신다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중점 사항을 봤었을 때 캔버스 크기와 배경색 변경하는 거 가장 초기에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미지 편집의 기본이라는 것은 제거 및 복사.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부분을 제거하거나 복사한다는 점이 있었고, 색과 밝기랑 보정. 이렇게 내용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색 보정할 때는 색조와 채도 들어가는 거, 색상 균형 들어간 거 잊지 마시고, 밝기 조정 나오시면 곡선 조정하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서 2강 진도를 마치도록 할 거고, 3강은 포토샵 두 번째 과정으로 돌아올 거고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